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오늘 기분 좋습니까? 네. 그러면 예, 좋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겠고, 아니요, 안 좋습니다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. 그럼 반대로 물어봅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오늘 기분이 아주 안 좋습니까? 예, 그러면 아니요, 좋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고, 예, 안 좋습니다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. 질문도 두 가지가 있지만 대답도 두 가지가 있는데, 사실 질문은 질문자의 상태요, 대답은 대답자의 상태니 질문보다 대답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.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. 예, 목사님, 오늘 기분 최고로 끝내줍니다.